뜰채 필요해요. 주시리? 부실이네, 대박. 풀어주면서 끌어내봐요. 적절하게 텐션 풀어주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부실이는 목줄 끊질 않아서 이 정도 사이즈는 올릴 수 있어요. 야, 제빵어 같기도 하다. 뭐야, 농어야 뭐야? 그렇지. 아, 예. 제가 잘 끓여볼게요. 이거 촬영 한번 해주세요. 아래서 들어갔죠? 그놈 바뀌었어요?
뭐? 숭어 종류 같긴 한데 남방계 숭어인가 봐. 야, 눈에 보니까 숭어긴 한데. 바로 옆에 있는 목 잘린 녀에서 큰 사이즈 잡으셨습니다. 대물뱅에동 따친가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마라도권의 쌍퉁찬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요 6시 조금 지나고 있고요, 해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가는 뱀자리만 한 열 몇 마리 큰 사이즈로 돗뱀자리로 잡은 상태고요. 긴 꼬리 뱅에돔 35 정도 되는 사이즈 한 마리, 30 조금 오바 되는 사이즈는 한 서너 마리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뱀자리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뱀자리는 구워 먹거나 해도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서 아주 맛있는 고급 어종인데요. 오늘 뱀자리 고급 어종만 한 열몇 마리 지금 잡아놨습니다. 지금 마지막 해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밑밥 다시 한번 정비를 끝내고 해창채비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의 브랜딩은 V9 SP 스페셜 놀이구레 하나, 초원투 이렇게 브랜딩을 했고요. 크릴은 파우더 하나에 두 장 정도 이렇게 섞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끼 상태는 저희들이 얼음 아이스박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싱싱하게 마지막 해참 관리가 잘된 상태고요. 지금 초들물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쌍퉁찬녀에서는 초들물이 저쪽 멀리 보이는 높은 녀와 마당 녀 쪽에서 큰 물줄기가 생기면서 바로 앞에 있는 저희 곱부리를 지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는 지금 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품질을 해주면 왼쪽에 있는 황재훈님이나 주영선님이 밑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 해참 목줄과 원줄을 좀 더 높여서 지금 해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썰물 때 조류가 빠르지 않고 너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줄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1.25로 계속 고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도 1.5로 높여놓은 상태고 황재현님도 1.75요? 예, 1.75로 올렸어요. 예, 간단하게 채비 한번 오늘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 해참 채비. 아무래도 조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네, 조류가 조금씩 이제 들물 시작하면서 조류가 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수평집 GTR로 지금 수제로 채비를 했고요. 네네. 원줄은 지금 갯바위 합사에다가 네, P 라인 이게 예, 아마 P 라인 거죠. 예, P 라인 하고 왔네, 왔네, 왔습니다. 예. 인터뷰하는 와중에. 네네네. 아, 근데 좋네요. 뱅에 같지 않습니까? 뱅에 한번 바로 뛰어볼게요. 앞에 오늘 있어서. 그냥 거의 벤자리 조사님이셨는데. 네. 오, 요. 와. 뜰채.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그 여만 잘 넘기면 될 것 같네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천천히 긴장 늦추시고. 아무래도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랜딩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랜딩하는 모습 한번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황재형님 하시는 것처럼 낚싯대 힘새를
고스란히 이용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와, 오늘 따치 같다. 어째 따치네 이거. 아니네, 이거 저거네요. 벤자리야? 벤자리야? 이렇게 친다고? 와. 벤자리 맞아. 벤자리, 벤자리. 벤자리가 이렇게 힘을 쓰네. 이 사이즈가 크지도 않는 놈이. 아, 제빵어네. 제빵어구나. 야, 오늘 다양한 어종이 올라옵니다. 그러게요. 아, 딱. 되게 큰 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좀 했네, 그래도. 예, 예.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놔주십시오. 아이고, 잘 가라. 자, 채비 마무리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집게 아래다가. 네네, 그리고 원줄은. 원줄은 지금 KRI 085, 0.85에다가. 0.85에요, 0.85에요. 예, 0.85. 아, 갯바위 전용 합사 0.85에. 0.85에 지금 중간 목줄로. 중간 목줄. 1.75 원줄을 지금 10m 접대해 놨고요. 네네. 그리고 목줄은 지금 해창 대비해서 1.75 올리면서 목줄 길이를 딱 두 발보다 조금 짧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예. 지금 중간 목줄이 10m, 1.75, 그리고 본 목줄이. 그렇죠. 본 목줄이 지금 한 3m 정도. 3m. 그러면 3m 정도. 카본 그 줄만 13m 정도 13m. 생각하면 아, 되죠.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중 때문에 휴대로가 좀 더 빨리 가라앉는 그런 예, 채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채비를 눌러주려고. 예, 예. 일단은 바늘은 일단은 5호 바늘 쓰긴 했는데, 테크노 고대로. 조금 더 채비를 눌러주기 위해서 이제 중간 목줄도 대놓고, 목줄도, 원목줄도 지금 1.75를 올리면서 조금 더 채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방금 전에 그 황재훈님은 제빵어 중간 사이즈 올라오다 보니까 파이팅이 넘쳤네요. 자, 주영선님, 오늘 채비, 해참 채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줄은 1.75, 네. 목줄은 1.5를 집게를 했습니다. 찌는 0.35로 G5 꽁돌을 하나 달았습니다. 조류가 가는 상태라 바닥권을 좀 공략하면서 큰 뱅에도 한 마리만 좀 걸어볼 생각으로 지금 흘리고 있는데, 아직 해창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파이팅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줄은 갯바위 전용 합사 P라인 0.69에 중간 원줄이 한 10m. 예. 그리고 본목줄이 한 4m 정도. 예. 근데 1.75. 바늘은 지금 몇 호? 지금 뱅에돔 전용 바늘 4호 쓰고 있습니다. 아, 4호. 아, 예. 둘이 줄에 비하면 굉장히 얇게 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창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지금 현재 마라도의 쌍뚱찬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출조한 조사님은 황재훈님하고 주영선님이신데요. 각각의 해참 채비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제 채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로드는 1.25대 이내 스페셜이고요. 감섬돔 전용대입니다. 아무래도 뱅에돔 토너먼트 대회를 대비해서 익숙하게 하고자 그렇게 채비를 마련했고요. 원줄은 0.6호. 시마노에서 나온 갯바위 전용 합사 G5 전용 P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 원줄은 1.5 한 7m의 FG 노트로 직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목줄은요, 해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75 4m 50 정도 이렇게 채비를 준비했습니다. 바늘은 뱅에돔 전용 바늘 5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류가 좀 더 빨라지면 바늘 자체도 좀 굵게 사용할 생각이고요. 찌는 찌리겐 기울찌입니다. 투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조수기는 기자꾸라사이 G5 정도 되는 이 조수기를 중간에 체결을 했고요. 본목줄은 4m 50 정도 되는데 중간에 봉돌 하나 더 물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G5 봉돌입니다. 그리고 봉돌 밑으로 70cm 정도의 바늘을 이렇게 체결을 할 건데, 제가 이 채비를 하는 이유는요, 잠시 후 들물 조류가 점점 거세지면 조류가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조류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채비 자체가 천천히 가라앉는 그런 한 02번 정도 되는 그런 침강을 보이겠지만, 조류가 흐르게 되면 찌가 원줄 밀어내면서 슬슬 뜰 겁니다. 그래서 목줄 길이도 좀 길게 하고 중간에 G5 봉돌을 달아서 양쪽에 견제가 되는 상태에서 조류를 태워서 천천히 속조류를 태우는 채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채비를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뜨는 뱅에보다는
밑에 속조를 타는 뱅에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해참에다가 뱅에돔이 슬슬 이제 부상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하는 녀석들은 또 부상하는 대로 저는 또 거기서 사이즈를 조금 선별해서 35 이상 되는 긴꼬리 뱅에돔 노리는 채비로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1.75 목줄에 연결한 바늘이 긴꼬리 뱅에돔의 그 경질화된 이빨로 인해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바늘을 아와세차다 매진화 바늘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와세 바늘로 지금 바꿔서 운영할 생각입니다.